대구에서 한 해 수십 편의 뮤지컬이 공연되지만 그 모두 서울에서 만든 것이어서 지역 창작 역량과는 거리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왔는데, 자, 이 올해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이 딤플을 앞두고 창작 뮤지컬을 자체 제작하고 있다지 뭡니까요? 김희철 대구문화예술회관 관장은 시립예술단에도 막 좋은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. 다만 그 제작비가 고작 3억 원에 불과해 적어도 너무 적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. 하며 서울에선 뮤지컬 한 편에 100억 원까지 투입하는 게 현실이라고 해서요. 그 요즘 예술도 산업인데 정부와 대구시의 과감한 투자 없이 진짜 작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?